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USK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미 서부 지역 로컬 채널 56.9 채널과 미 전국 케이블 채널 TVK24, IPTV인 티보 등을 통해 남가주 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네, 먼저 오늘 아침 들어온 주류 신문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월스트리트 전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내용이 오늘자 월스트리트 일면 탑 소식으로 전해졌는데요. 바로 올해 마지막 일식이 전 세계 곳곳에서 펼쳐졌다는 소식이 일식을 지켜보는 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네, 일면 탑 사진 아래 Race for AI Talent Drives Deals. 네, 애플과 같은 IT 기업들이 인공지능 AI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스타트업 인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네,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 세계 AI 스타트업 인수 합병 규모가 무려 340억 달러에 달하면서 이는 지난해 110억 달러였던 것의 3배를 이미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주요 사례를 보면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이스라엘의 AI용 반도체 스타트업 하바나 랩스를 2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수년 동안 배달 로봇, 자율주행차 성능 개선을 필요한 알고리즘 강화를 목적으로 AI 스타트업들을 인수해 왔으며, 애플 또한 지난 2017년부터 17곳에 달하는 스타트업들을 인수했는데요. 자, 이런 인수들은요, 바로 해당 기업이 보유한 인재들을 영업하려는 목적도 크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면 중앙 보겠습니다. Airbnb take halting steps to enhance safety of users. 네,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에서 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데도 이용자 보호에 소극적이다라는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네, 이는 에어비앤비 경영진이 지난 2017년 집주인과 투숙객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된다는 내부 의견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문제는 이렇습니다.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총기 난사, 강도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이 안전 규정 강화를 기각한 것이 드러나면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에어비앤비 측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일부 개발도상국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소셜미디어, SNS 계정, 그리고 결제 수단 등을 활용해 신원을 파악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한편 지난 할로윈데이,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대했던 주택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5명이 숨지자 에어비앤비는 이 사건의 후속 조치로 이달 초 1억 5천만 달러를 안전 문제 대응 강화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게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 아래에는요, 지난 10년 새 콘서트 티켓 가격이 55% 급등했다라는 기사도 게재됐습니다. 네, 연말 연시 연인들과 또 가족들과 아무래도 이 콘서트를 가는 이들이 많아 이런 기사가 게재된 듯 보여집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지 살펴보겠습니다. On Family Farms A Season of Need. 네, 미국 내 농가는 현재 고전 중이다라는 기사 제목으로 미중 무역 전쟁과 그리고 미국 내 우유 소비 감소 등으로 농가가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워싱턴 포스트지는 일면 탑 소식으로 다뤘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 이들 파산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부채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국 내 상당수 농민들은요, 식료품이나 전기 같은 기초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고통이 심하다는 기사가 게재됐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는 데다 미국 내 우유 소비 감소로 인해 농장주들은 더욱 큰 시름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이후 문을 닫은 낙농 농가만 해도 약 1,100여 곳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뒤 멕시코와 중국이 유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낙농업자들은 약 1억 2,500만 달러의 타격을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수많은 농가들이 최근 연방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정 농장을 상대로 대규모 사업을 벌였다는 비난을 받아온 280억 달러 규모 무역 지원책의 일환입니다. 자, 하지만 비영리 환경 워킹그룹의 연구에 따르면요, 뉴욕주로 흘러들어간 돈의 60%가 바로 다른 이들이 아닌 상위 10%의 농부들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이곳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문 왼쪽 보겠습니다. Latino say they feel ignored by Democrats. 미국 내 라티노계 사람들이 민주당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기사가 다뤄졌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라티노 커뮤니티 재단이요.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교육과 의료, 이민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 설문지를 보냈을 때 민주당 대권 후보들로부터 어떤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감 시한을 연장한 이후에도 존 바이든 전 부통령을 포함해 15명의 후보 가운데 9명, 그 어떤 누구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라틴 아메리카 시민권 단체인 연합 라틴 아메리카 시민연합이 피트 부티지지를 행사에 초대했을 때 거절까지 했다고 합니다. 올여름 미국 내 라티노의 당선자와 임명자 협회가 정상회담을 열었을 때 바이든과 그리고 코리 부커 등은 참석조차 안 했는데요. 현재 히스패닉계는 민주당과 내년에 있을 이 대선에서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은 민주당이 애리조나주에서 펜실베니아주까지 박빙인 여러 주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요, 상당수가 백인들로 이루어진 아이오와주, 뉴햄프셔주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 라틴 아메리카 관계자들은 민주당원들이 총선에서 히스패닉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히스패닉계를 외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아닌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도 예외가 아닐 수 있는데요. 한인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워싱턴 포스트지 신문 하단부 보겠습니다. New policy in Fairfax lets students skip class to protest. 네, 버지니아주 이 페어팩스 교육부가 수업을 빼먹고 거리 시위에 나서는 학생들을 허용한다는 규정을 도입한다는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네, 미 전국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년 1월 27일부터 미국 내 가장 큰 학군 중 하나인 버지니아주 북부에 위치한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부가 시민 참여 활동을 위해 7학년에서 12학년까지 학생들이 학교에 결석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민 참여 활동에는 거리 행진, 또 연좌 시위나 의회 로비 활동 등도 포함됩니다. 자, 새로운 교육 정책 지침에 따르면요, 학생들은 학교에 결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양식을 최소한 이틀 전에 작성하고 부모 또는 이 보호자의 허락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책이 지나치게 진보적이고 예민한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치우치게 할 것이라고 비판하는데요. 한편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기를 반대하고 총기 규제, 기후변화 관련 정책 요구 등 좌편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LA타임즈 살펴보겠습니다. 일면 탑기사로 이 멕시칸 관련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미국 국경에 난민들이 모여드는 대신 멕시코인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기사가 일면 탑기사로 다뤄졌습니다. 리오그란데를 가로질러 이 텍사스로 통하는 다리 기슭에는요, 미국의 정치적 망명을 모색하는 멕시코인 수만 명이 줄지어 서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마약 밀매와 또 다른 불법 사업 확장을 위해 폭력을 휘두르는 멕시코 갱단들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멕시코와 미국의 단속 그리고 강화 정책 변화에 직면하게 되면서 현재 중앙아메리카와 미국에서 피난처를 찾는 다른 나라 출신 망명자들의 수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멕시코 출신 망명 신청자들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현재 망명 신청 대기자 수는 전체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멕시카인들로 말입니다. 자, 현재 국제법에 따르면 박해에 직면할 수 있는 나라로 망명 신청자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때문에 다른 중앙아메리카 망명 신청자와는 달리 멕시코인들 또한 다시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강화 정책, 난민 수용 축소 정책, 과연 내년에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LA타임즈 신문 상단 왼쪽 보겠습니다. 네, 심리치료사들, 이 아동 포르노 보는 환자들 신고법에 맞서고 있다라는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네, 지난 2014년이죠.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련된 법에 따르면요. 심리치료사들로 하여금 아동 포르노를 본 적이 있다라고 고백한 환자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과 그리고 치료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치료사들은 이 법안이 성적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의 치료받는 것을 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 몇 년 동안 맞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어제 4대 3의 결정으로 치료사들이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했던 그 이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측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뜻은 아니라며 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이 치료사들은요. 아동을 학대했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 있지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는 환자들까지 신고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안으로 인해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솔직하게 의사소통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캘리포니아 주뿐만 아니라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거나 본 경험이 있는 환자들을 심리치료사가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주는 모두 7개 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메이저리그에서 빠른 볼을 던졌듯이 빠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 서울 메디칼 그룹입니다. 미주 최대, 최고 규모 서울 메디칼 그룹. 메디케어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입니다.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은 서울! 서울 메디칼 그룹입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네, USKN의 미국 뉴스 오늘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정치권 뉴스 좀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 성탄절 민주당 대선 주자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피트 부티지지가 예수를 난민으로 칭해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가 트윗글에서 예수는 난민으로 이 세상에 오는 신선이라고 썼습니다. 자, 부티지지는 지난 2015년 동성애자임을 공개하고 지난해 중학교 남성 교사와 결혼식을 올린 뒤 동성 배우자와 백악관에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며 대권 도전에 나섰는데요. 현재 지지율이 급부상하고 있는 부티지지는 성공의 신자라고 합니다. 자, 부티지지는 예수는 시민권자가 아닌 난민으로 왔다는 말에 자, SNS상에서 이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른 파장이 커지면서 기독교의 가치를 둘러싼 문화전쟁이 바로 내년 2020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는 전망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부티지지 후보의 가장 큰 지지층은 백인들, 중장년층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2020년 내년 대선에서 기독교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고 아마도 유권자들이 미국의 도덕적 미래를 형성하는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백인층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 경선 주자는 이 동성애자인 부티지지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네, 천문학적인 돈으로 대권을 움켜쥐려 하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뒤늦게 경선에 합류하면서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수들까지 선거운동에 동원해 그 파장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민주당 경선전 관련 TV, 디지털 광고에만 무려 1억 2천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3주 동안 말입니다. 억만장자가 아닌 다른 민주당 경선 주자들이 올 한 해 쓴 광고비를 다 합쳐도 갑절 이상의 규모입니다. 자, 이는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지출했던 전체 광고비의 3분의 1을 3주 한 달도 안 된 사이 다 써버린 액수입니다. 자, 심지어 교도소의 죄수들까지 동원해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도소의 수감자들의 값싼 노동력까지 동원하고 수천만 달러를 들여 데이터 기업을 통해 선거 매수를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처럼 거액의 광고비 지출이 과연 지지율 상승에 직결이 되느냐입니다. 일단 전국 여론조사를 보면요. 7%의 지지율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서서히 상승 기류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한 자릿수 지지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소식들 잠시 뒤 돌아와서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주를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남가주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 일부가 끊어지고 폭설 속에 고립된 차량 안에서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하와이에선 관광객들을 태운 헬리콥터가 실종되기도 했는데요. 네, 계속해서 미국 내 지역 소식들 보도국에서 심지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겨울 폭풍우가 강타한 가운데 벤츄라 카운티엔 드물게 토네이도까지 상륙해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선 폭설로 파묻힌 차량 안에서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폭우에 강한 바람까지 겨울 폭풍우로 대형 가로수들이 쓰러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강풍에 거리에 놓여진 쓰레기통이 날아가고 커다란 나뭇잎들이 도로 위로 떨어지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5번 프리웨이 그레이프바인 지역에서는 폭설로 파묻혀 고립된 차량 안에서 운전자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레이프바인 지역을 지나는 5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은 폭설로 하루 이상 도로 폐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운전자들이 지난 밤 사이 차 안에서 잠을 자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벤츄라 카운티 지역에서는 드물게 순간 시속 65에서 85마일에 달하는 강한 바람과 함께 토네이도까지 강타하는 등 겨울 폭풍으로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 연휴를 시작으로 이번 연말 연시 남가주에서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떠나는 주민들이 많은 가운데 15번 일부 구간이 폭설로 끊어지면서 주의가 당부됩니다. LA에서 라스베가스로 향하는 15번 프리웨이, 먼저 1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렌체로와 클레그혼 로드 사이 전 차선이 폭설로 폐쇄됐습니다. 반대편 1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역시 138번 하이웨이와 클레그혼 로드 사이 전 차선이 차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1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은 베어밸리 로드까지, 그리고 1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은 샌버나디노 카운티인 215번 프리웨이까지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오도가도 못하는 등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 베가스를 찾았던 주민들이 아직 귀가를 하지 못한 이들도 있는 가운데 이번 연말 연시를 맞아 베가스를 찾게 될 남가주 지역 여행객들에게도 주의가 당부됩니다. 하와이에서 7명이 탑승한 관광용 헬기가 실종돼 관계당국이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하와이 카우아이 섬의 나팔리 해안 투어를 떠났던 관광용 헬기가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헬기에는 조종사 1명과 승객 6명 등 모두 7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승객 중 2명은 미성년자로 알려졌습니다. 실종된 헬기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있지만 수신되는 신호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욱이 헬기 실종 당일 카우아이 섬에서는 강풍이 불고 있었으며 오늘까지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색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탑승했던 10살 어린 소녀가 건강상 문제로 긴급 회항했지만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출발 시애틀로 향하던 델타 항공 여객기에서 소녀 탑승객이 심장마비 증상을 보였습니다. 여객기는 긴급 회항해 LA 국제공항에 착륙했고 이어 대기하고 있던 구급요원들이 응급조치에 나섰지만 소녀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연방항공청 등 관계당국이 이와 관련해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수상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이케어 센터 주인이 허가된 인원 이상의 아이들을 보육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콜로라도주 스프링스 한 데이케이 센터에서 26명의 아이들을 위장벽에 숨긴 것이 발각되어 운영하던 여성과 직원들이 아동학대로 체포되었습니다. 최초 신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기저귀를 갈지도 않은 채 집에 돌아오기도 하고 필요 이상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데이케어 센터의 허가된 인원은 6명인데 반해 26명의 아이들이 이곳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이들은 보석금 3,000달러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 공중 촬영에서 배달 등 활용 분야가 더욱 넓어지는 가운데 드론에도 번호판을 달며 실시간 위치 추적에 나서게 됩니다. 연방항공청이 상업용과 취미용 등 드론의 위치와 조종자 신원을 항공당국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를 위해 드론의 자동차 번호 같은 식별장치를 달아 이륙부터 착륙까지 움직임을 실시간 추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중 추돌 사고를 예방하고
아울러 드론을 이용한 불법 약물이나 유해물질의 밀반입, 그리고 사생활 침해나 불법 도찰 등도 당국이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 규정 안에는 무게 0.55파운드 미만의 초소형 드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아마존과 DHL 등 수많은 기업들이 드론 배송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관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오늘부터 연말까지 무료 커피를 제공합니다. 일명 사우전 팝업 파티를 벌인다고 발표한 스타벅스. 오늘부터 31일까지 매일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전국 200곳 이상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에스프레소가 든 톨사이즈 커피를 무료 제공합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스타벅스 매장은 매일매일 달라져 가기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오늘 LA 한인타운에서는 유가와 캔모어에 있는 체프만 몰 안 스타벅스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남가주 애너하임에 위치한 디즈니랜드에서 어벤져스 캠퍼스가 내년 여름 개장합니다. 올해 디즈니에서 주최한 23 엑스포에서 발표된 어벤져스 캠퍼스는 마블 팬들에게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캠프에는 스파이더맨 특수 촬영팀과 함께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을 치는 법을 배우게 되며 앤트맨과 와스프처럼 음식을 축소시킬 수도 있고 또한 와칸다와 아스가르드의 영웅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에 따르면 이 캠퍼스에서는 퀸젯을 타고 와칸다를 여행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캠퍼스는 1998년 영화 벅스라이프를 테마로 한 벅스랜드를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연이었습니다. 유 먹으라고 할 땐 안 먹더니. 어디야? 끝까지 달리고 싶다면 만세! 간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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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이 다른 수치의 소재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간만세!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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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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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 뉴스 전문 방송 USKN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곧이어 미 전국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의 한인 사회 소식을 종합해드립니다. 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가 유리 김 주 알바니아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마침에 따라 미국을 대표하는 첫 한인 여성 대사가 탄생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북쪽에 위치한 헐리우드 차병원이 헬스 그레이지의 최고 의료센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고관절 수술과 치료 분야에서 5성급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LA 다운타운 자바시장 내 한인 의류업계의 어려움 속에 한인 의류협회조차 신임 회장 선출 한 달여 동안 아직 임원진을 구성도 못한 가운데 사무국 직원들도 사표를 내는 등 표류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86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주 321명, 뉴욕주 112명, 뉴저지주 85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11개 한글학교 교장들의 서약서를 검토한 결과 총영사관 측이 요구한 조건과 차이가 있어 지원금 보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됐던 34살의 제일 로버츠 씨의 숙박시설 제공 플랫폼인 도미오가 글로벌 벤처 캐피탈인 GGB 캐피탈과 소프트뱅크 뉴욕으로부터 1억 달러 유치에 성공해 화제를 낳았습니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40살 한인 여성이 술에 만취한 뒤 어린 자녀를 2명이나 태우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심지어 도주까지 하려다 체포돼 한인사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뉴욕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67살의 한인 남성 최공 씨가 집 근처에서 지난 23일을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뒤 종적을 감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의 맨하튼 도심을 달리는 전기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 합법화 법안에 주지사가 헬멧 착용 규정 등이 빠졌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적발 시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푸드 스탬프 수혜 자격 강화로 뉴욕시에서만 기존 수혜자 중 10만여 명 이상이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한 해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1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2년간 40%나 증가했습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구직을 위한 봄학기 영어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강좌는 상급 이상의 영어를 구사하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이메일을 통해 전자연화장 등을 주고받는 경우가 늘어나지만 자칫 악성코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워싱턴주 최대 교육구인 시애틀 교육구가 내년 1월 8일부터 홍역 등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등교를 금지시키는 새 규정을 시행합니다. 북가주 마린 카운티 산 안셀모 주유소에서 신용카드 정보 복제기가 발견됐습니다. 올해만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286개의 정보 복제기가 적발돼 주의가 요망됩니다.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관광지 등 방문 시 주의가 요망됩니다. 금보석류를 파는 척 접근한 뒤 오히려 피해자가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를 훔치는 가짜 주얼리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번역 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 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린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보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건강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Konyaki Ganda에서는 미주 한인사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오퍼스 스킨케어에서 모발 이식 등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 스타클리닉에서 뷰티 성형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 그 후 탐클리닉에서 시술 피해 입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또한 일반 피부 미용 성형과 관련한 후유증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대한민국의 범법을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해외 도피범, 재산 은닉범 등 경제사범에 대한 기소 중지자들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PI 변호사 사무실 브로커를 통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1년 전 위코리아 회사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각종 갑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한인마켓의 부조리와 관련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가짜 성형외과 의사를 사칭하며 많은 여성분들을 속인 HC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 외에 한인 커뮤니티 주변에서 일어나는 억울한 상황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 권역이 간다는 미주 한인들의 눈높이를 맞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